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리허설이 끝나서 와봤는데, 오늘 괜히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Yeah, Becky Jean's the win. Yeah, thank you very much. 이 영광을 진짜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물론 저희 멤버들도 다 너무 기뻐했고요. 물론 저는 오늘 뭔가 그냥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기도 했고, 사실 또 지금 아니면 또 라이브를 또 언제 킬지 몰라가지고 사실 지금 켰는데, 맞아요. 머리 색깔도 다시 변했죠. 근데 117 때만 항상 이렇게 뭔가 백모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막 트리트먼트 잘 쓰고 있는데,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요즘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요즘 진짜, 두피 건강 걱정된다고요? 감사합니다. In my ba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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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ns. In my ba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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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ns.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다. 사실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계속 일어나 있었는데, 살짝 졸리기도 하고. 이게 또 근데 저희가 또 라이브를 자주 못하다 보니까 라이브 하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 스타디움 진짜 저희는 스타디움을 A네이션 때만 봤었잖아요. 근데 와 다시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왔어요. 유즈 솔트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정말 장하다 우리 시즈니, 장하다 우리 NCT. 오집스포가 맞네요. 확실히 오집스포.
오집 스포. 뭐 안무가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 TMI. 오늘의 TMI. 아, 아쿠아리움 갔어요. 근데 진짜 그 일본 애기들은, 유치원 애기들은 모자 쓰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별로 모자 쓰고 다니는데 진짜 귀여웠어요. 전 특히 노란 모자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았어요. 저는 아 저녁 뭐 먹었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켰어요. 네, 저는 그냥 나가서는 못 먹겠고 피곤해가지고 룸서비스 시켰어요.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자려고. 햄버거 하나 먹고 자려고. How your day, my boo-boo? I'm really good. I'm really excited all day. Whole day. Meaning a lot. So meaningful. Whole day. 오늘 백예진 틱톡 보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보고 귀여워가지고. 편집 잘 해주셔가지고. 막 저희가 좀 그래도 1주차 때 찍었던 거겠지만 그래도 2주차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찍어보자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너무 귀엽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대용 아이고. 근데 저 투스잼 뗐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투스잼 뗐어요. 근데 치과의 선생님이 투스잼 두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는 안 하려고요. 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아, 얘기를 했었구나. 바본가 봐. 근데 진짜 오늘은 좀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푹잘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진짜 안 깨고 잘거 어제 잠을 잘못 잤거든요. 어제 새벽까지 염색하느라 잠을 잘못 잤어요. 근데 내일은 공연 날이니까 좀잘 자고 잘 일어날 거예요. 야식 메뉴 추천해줘. 치킨에 맥주. 근데 저는 맥주 마시면 다음날 엄청 붓더라고요.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반캔 마셔도 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연 전날 있으면 맥주를 멀리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슬립 웰.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마이 스위터. You can take a risk right now. You guys are so sweet. 정신을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신을 유지하도록 하죠. 뭐.
저도 그럼 이만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신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일 아마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한 무대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 꽁지 머리를 묶으니까 머리 자르신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머리를 자르진 않았는데 어떤 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구렛나루가 내 머리 길이 보여줄게요. 거의 뭐 단발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단발이에요 지금. 근데 이만큼 길렀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떤 거를 해보고 자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건 구렛나루가 아니구나. 어디까지가 구렛나루인지 이제 모르겠어. 어디서부터가 구렛나루인지 모르겠어. 머리 많이 길었어. 근데 여전히 앞머리가 눈을 찌르는 건 너무 싫어. 전 자볼게요. 아, 자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씻고 자볼게요, 저는. 또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